영웅은 난세에 나타나는 법. 이 어지러운 세상에 영웅은 누가 될 것인가? 천하제일 무술대회 자네가 영웅이 되어볼 텐가?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참 잘했어요입니다. 오늘은 예고되어 있던 천하제일 무술대회 4강 A조 검은다리 vs 어인공수도 경기가 진행됩니다. 오늘의 선수 두 분을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우선 어인공수도의 파롱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호구파롱입니다. 우승자죠. 오, 패기. 다름이 아닌 파롱님은 게임패스 컬렉션을 모두 갖고 있답니다. 킹피스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속 깊은 소개였습니다. 다음 검은다리 리더주님의 소개 들어가시죠. 전 평범한 슬라임입니다. 저 현질러 같은 후구를 이기고 승리를 차지할 슬라임이죠. 슬라임은 이 세계에선 최강자라고 하더랬죠. 다리가 달려있는 슬라임이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을 모셨습니다. 연간 베스트셀러 내 꿈은 주먹패 대장의 저자 스피드 참건님,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 이사시부리. 한평생 주먹의 길만 걸어온 참건이옵시다. 주먹의 길만 걸어왔다고 하셨는데 옆에 칼을 차고 계시네요. 아, 이거 그냥 열쇠고리요. 신경쓰지 마시게. 거의 진행자 양반 정신 차리시오.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만. 아,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경기 전 규칙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3판 2선승. 두 번째, 무조건 주먹만 사용할 것. 소루, 무장색은 당연히 가능. 세 번째, 견문색은 경기가 시작되면서 딱 한 번만 사용 가능. 경기장 안에서만 싸울 것. 네 번째, 폐양색은 금지입니다잉. 아차차차차, 대회 우승 상품은 바로 참잘과의 평생 친구 등록권. 구독자 참여 컨텐츠일 경우 참여 우선권이 주어지는 참잘 패스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럼 두 주먹전사의 포부를 한 번씩 들어볼까요? 슬라임은 애들한테 나 가라? 피부잎이라는 걸 알려주지. 덤벼라. 정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라운드는 오뎅방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시작은 점프부터가 국룰입니다. 어? 저기 검은 다리가 빛나고 있습니다. 아니, 저건 디아블 잠브. 회전력을 추가해 다리 끝에 악마의 파괴력을 선사한다는 강화 기술이군. 검은 다리는 상당히 호전적인 편이군. 오호, 어인공수도는 거리를 벌려 아쿠아틱 빔으로 견제가 들어갔어. 옷? 소루 다음에 다수가 많은 파티 테이블이라. 앗? 어인공수도는 범위가 넓은 워터 제너레이션으로 차근차근히 히트를 빼기 시작했어. 둘 다 8히트의 견문색을 빼는 신경전이 들어간 거야. 붙어야 하는 검은 다리와 멀어져야 하는 어인공수도라. 정말 재밌어지겠군. 옷? 이로써 먼저 견문색을 깬 건 어인공수도야. 아쿠아틱 빔이 제대로 들어갔구만. 바다 위에 스나이퍼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군. 아니, 저건 그냥 물에 탈을 쓴 폭탄이잖아. 거리를 너무 잘 벌리고 있어. 검은 다리가 애먹겠는데. 하지만 도죽이라고 알려져 있는 검은 다리의 기술들은 반대로 생각하면 도망가는 상대를 쫓을 때도 최적화되어 있지. 소로를 비롯해 거리를 좁히고 계속 압박해 나간다면 묵직한 파괴력을 지닌 재술이야. 아니, 어느새 어인공수도의 체력은 반 정도 빠져있어. 검은 다리 보통이 아니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효율적이게 회피했다. 무엇보다 체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이대로 계속 압박한다면 승부는 정해졌군. 핫! 이것이 검은 전설의 다리다! 자,
첫 번째 라운드 검은 다리 리더주님이 1점 챙겨가시게 됐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자리를 옮겨 진행하겠습니다. 가시죠. 이번 라운드는 신세계 국민 아레나 동산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뎅 방과는 다르게 탁 트여 점프의 제한이 없죠. 다만 이 동산에서 떨어질 경우 탈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점프를 낭비할 수만은 없는 스테이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 경기 시작! 합니다잉. 자, 이번 라운드는 경기장이 바뀌었잖아요. 채술에 따른 페널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스피드 참건님. 아, 이번엔 전방과 다르게 검은 다리에 찍어 내리는 기술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자칫 경기장을 넘어서기라도 한다면 그대로 나락행이야. 그에 반해 어인공수도는 제공시간을 늘려서 신중하게 빔이나 블레스킬로 천천히 상대방을 끌어낼 수 있지. 아니 근데 왜 검은 다리는 가만히 있는 거지? 아쿠아틱 블렛을 맞았어. 어? 마사카! 일부러 맞은 건가? 상대방을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추가 탈을 내기 위해 내려온다. 그건 함정이야 어인! 카운터! 탈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고도의 심리전. 지금 서로의 머릿속은 엄청난 연산 처리를 해내느라 폭발하기 직전일 거야. 다음 수는 무엇이냐? 어인공수도는 경기장 테두리를 맴돌면서 포지션을 다잡고 있어. 검은 다리를 장애시키기 위한 꼬드김인가? 아니 어인공수도! 이대로 떨어지면 장애 탈락이다! 가까스로 올라온 것 같군. 검은 다리는 어디냐? 들어갔다! 분명히 검은 다리는 어인 녀석을 누르려고 들어간 거야. 하지만 실패했어. 어인 애송이 이걸 노린 거였군.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었구만. 와, 정말 미친 심리전이 엿보이는 경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경기는 1대1. 마지막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스피드 참관님, 다음 경기장은 어딘가요? 3라운드는 통곡의 설산에서 시작되지. 엄청 높아서 떨어지면 그대로. 에휴,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 공간이 더 좁아진 만큼 움직임이 꽤 제한되기 때문에 정말 이름 그대로 고통스러울 거라고. 그럼 경기 시작해볼까요? 장외 탈락이 걸려있어서 그런지 경기장의 공간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붙어서 싸우는 모습입니다. 이럴 경우 검은 다리가 상당히 유리해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표적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있어. 어인 입장에선 원거리 기술 적중 확률이 올라간다. 확실히 검은 다리가 소극적으로 변했구만. 그걸 눈치채고 어인은 경기장 주변을 아슬아슬하게 계속 돌고 있어. 아마도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할 거야. 과연 검은 다리는 다시 한번 미끼를 물까? 아니! 검은 다리, 방금 공격은 어인을 경기장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 루이를 맴도는 어인 공수도의 원거리 스킬을 맞아주는 대신 찍어내리는 기술로 쉴 틈 없이 견제하며 계속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 어인! 점프 횟수가 얼마 안 남았을 텐데 경기장 안으로 겨우 들어온 건가? 나니! 거친 파도를 잘 넘어섰군 검은 다리. 너의 쇼리다.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경기였습니다. 이번 천하제일 무술대회 4강 A조 우승자는 검은 다리 리더 주호님입니다. 두 분 모시고 소감 한번 들어보죠. 어인공수도의 파롱님, 검은 다리의 어떤 게 가장 위협적이었나요? 뎀지가 셌어요. 그리고 공중전이 강했어요. 그래도 진짜 잘하셨어요. 막판은 진짜 아까웠다니까요. 제가 위로차 참 잘했어요 도장 드리겠습니다. 끝! 리더주님은 어인공수도 어떠셨나요? 견문이 너무 잘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많았는데 어인공수도 특성상 잘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운 좋게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어인공수도가 다루기 쉬운 스타일은 아니죠. 이만큼 쫄깃한 경기를 끌어온 파롱님의 컨트롤 충분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기는 4강 B조 일렉트로 vs 용조권입니다. 그럼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유바!